그동안의 개인 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근 10년 이상을 사용하면서 저의 사업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세무 신고까지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저의 방법과 비슷한 분들께서는 아주 사용하기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하고자 하는데, 일단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도소매 3억 미만, 제조 서비스에는 1억 5천 미만, 이런 분들에게 딱 알맞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 이러한 신고들이 1년 동안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 7월 25일과 1월 25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현황 신고라고 해서 일반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을 신고를 해주는데, 면세사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없어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이걸로 대체가 돼서 홈택스에서 이것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급여 이행 신고, 근로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을 신고하게 되는데, 7월 10일과 1월 10일까지 두 번을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사업자 종합소득 확정 신고라고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의 급여 연말 정산 후 이제 뭐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이라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을 이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빈칸을 채워서 건강보험은 3월 10일, 산재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 팩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수총액을 또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은 5월 31일 날, 이것 역시 팩스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1년 동안 쭉 발생하게 되니까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해야 할 사항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 다른 뭐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요 사항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기장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1년만 해보게 되면 다음 해에는 부드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면허를 딸 때까지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한 번만 운전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평생 동안 자연적으로 운전할 수 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이 개인 사업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 매출 지출 증빙이 되겠습니다. 이 매출 지출 증빙은 우리가
거래처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이제 발행을 해서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받게 된다든지 그 일을 하는 게 매출 등록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이게 다 하던 것들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거래처 내역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쫙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은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쭉 다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냥 종이계산서를 출력을 해서 거래처에 발송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지금 발행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건 세금계산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요것은 이세로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세로에 번호가 됩니다. 이거는 이세로에 발행됐다라는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느리네요. 어떻게 많이 떠서 그러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일자를 넣고 이 구분이 뭐 세금 계산서인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또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내용을 입력을 해서 여기 이제 지금 수정 모드인데 등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에 관한 건 등록을 하고 지출에 관한 것들은 그동안에 사용한 것들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등록하는 사항은 지출 증빙 등록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출 증빙 일자를 입력을 하고 거래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한다든지 뭐 필요치 않으면은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 내용을 식대다 뭐 주유비다 입력을 하게 되고 금액을 부가세에 있으면 부가세를 입력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계정 어떤 구분이 되는지 비용이 뭐 가공비인지 교육비인지 뭐 그러한 사항들을 구분해서 이제 입력을 코드로서 설정을 하게 되고 증빙 자료에는 세금계산서인지 뭐 영수증인지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게 되고 이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매입 카드 공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공제 받으려면 필요해서 요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사항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등록해 놓은 사항에 예를 들어 우리 거래처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요 사항이 이제 이 들어가 있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 7월 7일 날 전주 감자탕 뭐 식당에서 식대에 밥을 먹고 24,000원 이건 접대비고 카드로 발행했는데 어떤 카드로 발행했다. 이거 사실상 이것은 제가 필요해서 이거 넣었는데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 구분을 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접대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넣었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쭉 이렇게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관리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제가 이제 거래처는 다 이제 숨겨놨는데 이렇게 이게 거래 매출이 생기고 입금이 돼서 지금 현재 이것은 미수라는 표시입니다. 입금이 좀 이렇게 까맣게 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미수가 있는지 없는지 매월 월별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미수했는데 이때 돈이 들어와서 재료가 되겠죠. 돈돈해서 이제 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 열별로 관리가 되겠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출력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뭐 거래 간편장부랄지 뭐 거래 두개랄지 지출증빙 자료 합계표 이러한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들 연결된 것들 요런 것들을 다 연결이 돼서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에게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무료로 다음 해 내년 5월 달에 세무 신고를 할때 스스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무료로 제가 같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내년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 책임지고 무료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거 것은 1월에서 뭐 8월 것까지는 여기에 이곳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 놓으면 충분히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뭐 테크니컬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